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받아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신 하나님 2021년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숨겨져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의 첫 번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삶도 우리 인생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미사오니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교를 향해서 그리스도란 칭호를 붙여준 것처럼, 불신자 가족들이 우리를 향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란 칭호가 불러질 정도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어두웠던 상처와 과거를 정확하게 조명해서 보게하여 주시고 이름으로 말미이아 회개할 뿐이 있으면 회개케하여 주시고 갱신할 뿐이 있으면 갱신케하여 주시고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는 그런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창세기 1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자,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계속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읽은 다음에 저와 같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왜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까 누구에게 이 기록된 창세기를 보여주며 또 읽어줬을까 제가 저번주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입니다 대상은 뭐냐면 출애급 세대예요 더 깊게 얘기하면 출애급 2세대입니다 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럼 왜 기록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출애급 1세대, 2세대 이 40년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은 체험한 게 있어요.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희망과 꿈이 없는 노예 출신이었어요.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본 거예요. 1세대나2세대나 어린아이나 어른할 것 없이 재앙을 본 거예요.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재앙을 본 겁니다. 그 출애굽기잖아요. 그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것도 봤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의 가정의 곡성, 부르짖음, 장자가 죽음으로 그 가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걸 그 다음날 출애굽했습니다. 그것이 미산월 1월 15일입니다. 이때가 BC 1446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45일 만에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오게 했습니다. 45일 동안 경험한 게 있어요. 갑자기 에담이라는 곳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본 겁니다. 더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막아준 거예요. 밤에는 추워야 되는데 하늘에 불기둥이 드 보니까 따뜻한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갈라진 것도 봤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쓴 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무가지를 던져라. 쓴 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그런데 신광에 도착했어요. 1월 15일날 출발했는데 2월 15일날 딱한 달째 되니까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러 주신 거예요. <laughs>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이게 출애굽 1장부터 19장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줍니다. 이 십계명을 줄때 신명기 1장에는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십계명을 줄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산밑에 있는 200만에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직접 말씀하셨다. 그때 말씀하실 때저 신의 산의 모습은 뭐라고 합니까?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불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전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때 익히지 말라. 안식일을 키워가라. 얼마나 공포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지 나중에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당신에게 마셨서그 정도로 공포심에 휘달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성막의 설계들을 줍니다. 성막의 설계대로 성막을 제작합니다. 이때가 출애굽한지 2년 1월 1일이에요. 그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 1월 1일부터 2월 10일, 신해산에 출발할 그때까지, 50일 동안 성막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이기를 기록한 거예요, 50일 동안. 그리고 민수기는 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그들은 군대를 조직하고, 진영을 구축하고, 또 나신의 절기와 또 여러 가지 규례를 정한 후에 2월 10일날 드디어 출발합니다.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렀던 신내산을 출발해요. 여기에 신광야 도착했을 때 원망,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그게 민숙이에요. 드디어 40년 만에 가난 동쪽에 모합형지에 도착합니다. 바로 요단강 건너면 이제 가난이에요. 이때가 출애급 40년 11월 1일 날, 이제 모세가 죽기 전 2개월 전에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의 메시지예요. 40년 동안 보고 들은 것. 이 모합평지까지 도착했을 때출애급 1세대는 살아남은 사람이, 생존한 사람이 모세, 여수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모세가 세편의 유언의 메시지 메시지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개월 뒤에 죽습니다.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출애굽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출애굽 세대는 다본 거예요. 1세대든 2세대든 다본 겁니다. 드디어 모세는 한 가지만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쯤까지 보고 들은 그 하나님이 뭡니까?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수백 번 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장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일장만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몇번 읽어 보고 빨간색으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줄치면 32번이 나옵니다. 이 굉장한 거거든요. 아니 31절밖에 안 되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라는 이 용어가 32번이 나와요. 이 말은 하나님 뭡니까? 주옵니다. 주어, 주어. 다른 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여러 군데 다르게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니 하나님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는 엘로임입니다 엘로임. 자, 구약 전체, 신약 전체까지 2500번 나오는데 엘로임이란 단어를 써요. 하나님에 대한 용어가 엘로임, 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일장에서는 엘로임, 엘로임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32번 나와요. 엘로임이라는 게 뭐냐면 강하고 능하신 분. 강하고 능하신 분. 7애굽 1세대, 2세대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체험한 그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출케 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 애굽의 군대를 홍해서 꺾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건 선포적 말씀이거든요. 이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하복을 중환하신 그 엘로인 하나님, 너희들이 경험한 능하고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세가 그 내면 깊은 곳에는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이제 그만 불신앙하라는 거예요. 그만 의심하라는 거예요. 그만 염려하라는 겁니다. 그만 원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합니다. 왜? 왜왜 왜 그들이 가나안에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약속하셨다. 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시는지 그것은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셨다. 지금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인류는 저주 안에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오게 하는가 하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을 선택하고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왜 가나안에 갑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출생하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출애굽 세대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진짜 이유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제발 능하고 전능한 하나님, 엘로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이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왜 가난에 가는지 이유를 알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강의를 위한 강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물상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수백 번본 거예요, 일장을. 그런데요, 볼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게 많아.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거든요. 그렇구나. 인간의 심령을 바꾸는 건요, 말씀이 나를 조명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내가 일대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고 성경 앞에 내 경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는데 처음에는 성경을 읽지만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 제가 그 꿈을 꾸면서도 이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더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볼 때. 자, 창세기 뭐 30장을 한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 1장부터 30장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31장을 한다. 그럼 1장부터 31장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읽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30장까지 읽는데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별로 안 걸려요. 정말 안 걸립니다.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근데 한 시간을 성경 읽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니, TV는 볼수 있는데. 아니, TV는 볼수 있는데. 영화도 볼수 있는데. 왜 성경은 한 시간 읽기 어렵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가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생각과 마음이 막 세상에 뺏기면 절대로 못 읽어요. 왜? 성경만큼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목리는 거예요. 이건 목사도, 성교사도, 권사도, 장로도 아무 관계 없어요. 피조물이에요, 피조 피조물 앞에 성경은요, 구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안 읽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 생각과 마음이 뺏긴 겁니다. 뺏긴 거예요. 목사도 이 말씀 읽지 못하면 뺏긴 거예요. 다른 데 관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조명시켜 주신 겁니다. 보기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일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고, 단순하게 성경이나 알아보자. 뭐 저분이 뭐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데, 좀 성경도 좀 알아보고, 성경 공부도 하자.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려면요, 다른 책 보면 돼요. 제가 하는 이 성경의 이, 이 부분은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기록한 사람, 왜 기록했을까? 왜 출애굽 세대에게 뭘 말하려고 이 부분을 기록했을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40년 안에 모세가 기록했다면 제가 볼때 아마 마지막에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그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이제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첫 번째 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심의 빛이 창조돼요. 자,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제가 이 구속사라는 이 성경의 이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이것을 알고 아마 성경을 많이 봤으면 굉장했을 텐데. 그걸 모르고 이제 성경을 본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을 고시공부하듯이 봤거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1년 되니까 기록한 노트가 거짓말하라고 이만큼 쌓이더라. a 4용지그 적은 거예요. 우리가 영어 고시공부하듯이. 사복고시 하듯이 막 요약본을 보고 암기하고 암기하고 이거 들고 다니면 암기하는 거. 성경 암기하듯이 막 이거 암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 쌓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속사학 중심으로 성경을 왔으면 이게 연결이 되면요. 잘 남고 기억이 되는데 그냥 마냥 외워 버리니까 많이 남지가 않더라고.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렇게 도서관에 아침 새벽에 가갖고 저녁 늦게까지막이 성경을 보는 거예 나중에 1년 보니까 이 성경이요. 이게 완전히 너무 많이 봐갖고, 막 그럼 이제 옛날 어른들이 그랬거든. 장로님들이 성경을 많이 보면 어떡합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옛날에 많이 성경을 봤던 분들은 이거 성경을 교체할 때 어떻게 하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이걸 한 장씩. 딱 찢어갖고, 태워서 물에, 그, 물에 넣어갖고, 마시더라고.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랬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그 했다. 우리 장르님들이 그런 거예요. 옛날 국기도 어떻게 해요? 낡으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태워서 어떻게 땅에 묻었거든. 그렇게 성경을 본 거예요. 이해 안되지 요즘 요 사람들은. 그래서 어머님이 읽으시던 성경책. 그다임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어머님이 읽으시던 그 낡은 성경책. <laughs>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성경책을 놔두잖아요. 대부분 신앙이 좋은 분들의 이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이 많이 박았고 막 두꺼워졌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깨끗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우리 사역자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마냥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태초에, 이 태초라는 말은 자, 베네시트라는 그 단어인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 엘로임이라는 거예요. 즉,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너희들이 40년 동안 체험한 그 하나님은 애굽의 수많은 신들 중에 신이 아니라 참신이라 이거예요. 그 엘로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역사의 시작도 바로 엘로임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에 서른 한 번, 두 번에 등장하자니 하나임이라는 말은 창세기의 첫 번째 주저가 그냥 하나님이에요. 엘로임입니다. 즉 강하고 전능하시다. 그게 엘로임의 뜻이거든요. 즉, 강하고 전능한 그분이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참 하나임이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출애급 세대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 하나임이란 하나임이란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히브리식 그 문법에서는요, 강조입니다. <laughs> 최상급이에요. 최상급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었더라도 음식을 이렇게 할 때도 다르잖아요. 제가 어제 그, <laughs> 콩나물, 우리 딸이 콩나물 김치국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또, 또 마트에 가서 그 추운데 또 저녁 늦게 콩나물 사다가 콩나물 김치국을 끓여줬더니 맛있다고 먹더라고. 그럼 내가 물어보거든요. 해준 사람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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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고. 근데 우리 딸은 시쿠둥해요 응? 그래, 응. 우리 아이프한테 맛있었더니 맛있다는 거야. 그 위말은 뭐지요? 계속 해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한 수위야, 한 수위. 만약에, 아싱 신가, 맛없다 그러면 어떡하죠 다시는 안 합니다. 그래도 맛있다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또 감정이 또 이게 막, 일어나, 그래. 나중에 또 해줘야지. <laughs> 맛있어 이거보다 어떻게 해요? 정말 맛있어 이러면 또 다른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아마 그 결혼기념일 날 우리 아내 맛있는 걸 사주기 위해서 고깃집에 가지 고깃집에 여러분 양념갈비보다 생갈비가 맛있어요 양념갈비는 아무 고기나 가져와도 양념만 자는 맛있지만 생고기는 고기가 안 좋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가격도 생갈비가 맛있는 거예요 그 생갈비집에 갔다고 요번에 한번 내가 사주자. 생갈비 집에 갔는데, 여러분, 부부가 가면 이게 생갈비를 쉽게 못 시켜요. 비싸기 때문에. 안먹더라 여보, 그냥 우리 그 갈비탕 먹자더라. 아니, 생갈비 집에 갔는데 갈비탕.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왜? 자녀들과 놔두고 부부끼리 이렇게 생갈비 먹기가 힘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과 언제 한번 생갈비 먹었나? 기억이 없을걸요. 먹으면 설렁탕이나 뭐, 육개장이나 그런 거 먹으라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렁탕 먹는데, 옆에 어떤 사람들이 두 사람인데 생갈비를 4인분 시키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부부는 절대 그렇게 안 시킵니다. 낭비하지 않아. 아, 두 사람이 어떻게 4인분을 시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2인분 시켰다가 그냥 냉면 먹든지 갈비탕 먹거든. 4인분을 먹는 거예요. 아, 이게 또 부부가 아니구나 또 의심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먹는데 여자분이 표현이 너무 과해. 맛있다, 맛있다, 막 리액션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남편 막 구워주더라. 부부 사이에는 보지 못한 환경이라. 부부들이 하면 여러분 가서 밥 먹어보십시오. 말안 합니다, 잘. 10년, 20년 살아도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히브리식 문법에서는요, 반복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는 건 최상급이에요.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32번이 엘로힘이라는게 나왔다는 건 모세가 출애굽 세대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했지만 2장에서는 하나임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2장부터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아까 얘기했죠? 하나임이라는 그 이름이 엘로힘도 있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의 내다 그런 뜻이거든. 이 그러니까 장부터는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강하고 능하신 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의미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가 여기서는 뭡니까 주어의 주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엘로임 그 얘기거든.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준그 이름 엘로임. 다른 말하면 엘로임이란 단어가 주어의 주어 주어. 주어. 는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찔렸어.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군가? 우리 가정의 주어가 누군가? 가정의 주어가 엘로힘이라면 분쟁 이 일어날 수 없어요. 다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시간의 주어가 누군가? 그러면 시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지요. 물질의 주어가 누군가? 그럼 함부로 어떻게 해요? 돈을 쓰지 못하죠. 왜? 물질의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들에게 주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끊임없이 사용합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자, 그 엘로임,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지구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땅이라고 했을 때는 지구입니다. 지구.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지구는 벌써 창조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해요? 온 우주 만물이 아니라 지구입니다. 이 지구를 창조해 주셨는데, 지금 이 지구가 어떤 상태입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 혼돈이란 말은 황폐함. 정돈되지 않은 물리스한 상태. 즉,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장난감을 놀고 어지러운 상태 있죠. 무질수한 상태. 그게 지금 그런 상태 다른 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에 생명체가 살수 없을 정도로 무질수한 상태. 정리, 정돈되지 못한 상태예요. 이 지구가. 또, 공허라는 것은 텅 비어있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거야. 흑암이라는 건 뭡니까? 원래 상태. 이게 지구의 원래 상태였다고요. 다른 말 하면,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지금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 다른 말은 성령 하나님은 운행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지금, 다른 말 하면 마치 착륙하려고 선회하는 비행기에 대한 묘사입니다. 착륙하려고 지금 도는 거예요. 착륙하려고 준비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착륙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지금 지구의 상태가 정리 정돈되지 못하다 보니까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땅이라는 것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지구를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종종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땅이 뭡니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마음. 다른 말하면 엘로이라는그 하나님이 임지하지 못한 인간의 상태는. 혼동과 공허와 흑암. 다른 말로 하면 정돈되지 않은 무일수한 상태, 텅 비어 있는 상태, 암흑 상태. 그게 인간의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일순간에 혼동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빛이라는 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뭐라 나옵니까?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는 인간의 마음 속에 빛이 있으라.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가 임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수면에 운행하셨던 성령, 다른 말 성령 하나님이 인간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 용어로 내주거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공허하고 또 혼돈하고 흑암에 있었던 내 마음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임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내 마음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고요. 자,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떻게합니까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르시대란 말이 성경에 열 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해요?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혼동과 공허, 어둠이 살아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이 무엇인가 아셔야 돼. 자, 4일째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합니다. 첫 번째 이 빛은요, 전 우주를 비추는 빛입니다. 전 우주를 비추는 빛이에요. 원래는 흑암이었거든요. 원래는 어둠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많은 순간, 이 빛은 전 우주를 비추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전 우주에 어둠만 있었는데, 이제 빛과 어둠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은 뭐냐? 이전 우주를 비추는 이 빛이, 빛, 이거든요 4일째는 뭐라 하냐면, 큰 광명체로 나옵니다. 이 빛으로부터 지구를 비추는 그 빛을 하나님이 창조한 거 어디에? 하늘에. 해, 달, 별이에요. 해, 달, 별은 지구에 비추는 빛이거든. 그첫 번째 날이 빛은 전 우주를 비추는 빛입니다. 이 빛의 영향으로부터 온 것이 어떻게 합니까? 해, 달, 별이에요, 별.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여기서 말한 빛은 전 우주를 어떻게 합니까? 전 우주를 비추는 빛이에요. 그래서 어둠만 임했던 그곳에 빛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빛과 어둠으로 나누신 거라. 왜? 어둠만 있었거든. 계속 어둠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어떻게 합니까? 비춰주는 곳을 전 우주의 낯이라 칭하시고, 그리고 빛이 임하지 않으니까 거기를 어둠이라 칭하신 겁니다. 이것이 첫째 날이로. 그러니까 우주가 창조된 상태에서 빛이 있는 순간 우주만 빛이 임한 것이 아니라 전 태양계, 전 우주에 이제 빛이 쫙 임한 거예요. 그리고 어둠만 있었던 곳에 빛과 어둠이 나눠진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날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궁창입니다. 결론적으로 궁창은 하늘을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른 둘째 날이니라. 자, 궁창. 이 지구가요. 지구가 지구가 어떻게 합니까? 물 위와 물 아래로 되있다고 그 가운데 물로 있었다고 그래요. 물 위, 그 궁창 위에, 위에 물을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말하면, 구름이나 수증기, 대기권에 있는 구름과 수증기를 얘기하고, 이 지구가 어떻게 해요? 이 지구, 궁창 아래 물이라는 거, 이 지구 자체가 표면에 물로 다 덮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궁창 아래 물은 지구가 어떻게 해요? 다 물로 덮여 있었대니까. 궁창 위, 위, 대기권하고 대기권이, 대기권을 얘기하거든요. 대기권을 얘기하니 거기는 구름과 수증기로 덮여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을 하늘이라 칭하신 거예요. 하늘. 하늘이라 칭하신 거예요. 자, 지구는 지금 어떻게 해요? 궁창 아래의 물은 물로 지금 지구가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날이 궁창, 즉, 궁창 위의 물을 하늘이라 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요, 3층 천이라고 나왔어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지요? 내가 셋째 하늘을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표이냐면, 현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세 개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늘 보니까 새들이 날아다니는 첫 번째 하늘. 자, 두 번째 하늘은 뭡니까? 자, 구창에 하늘에 해달 별이 있잖아요. 그 해달 별 위에 위에 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물이. 우리가 말하면 수중기 대기권에 있는 수중기 구름. 그리고 셋째 한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천사들이 거하는 하늘. 그래서 여러분들 성화에 보면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는 성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면 천사들이 거하는 하늘이 있다고 그랬거든. 그 바울이 이 히브리식 사고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랍 합니까? 고린도서 12장 2절을 보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 오니, 그런 13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자기 얘기하는 거거든. 내가 3층천에 갔다. 셋째 하늘 그러니까, 히브리식 사고 방식에, 하늘은 세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는, 궁창, 창조하신 거야. 자, 무슨 말이신지, 어, 여러분들이, 어, 아실 겁니다. 자, 왜, 왜이 천지 창조를 세밀하게 얘기하냐면, 지금 출애급 세대들에게, 결국 뭡니까? 그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둡고 컹컹하고 혼돈이라는 지구에 빛이 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궁창 위에 물, 여기를 하늘로 칭하시면서 지금 천지창조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은 뭐지요? 이 천지창조는 너희들을 위해 창조한 것이다. 이걸.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다. 그만큼 너희들이 소중한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다. 하나님 모실때 존귀한 자이다. 옆에 다른 신을 보지 말라는 거야. 옆에 우상을 곁눈질하지 말라는 거야. 그 정도로 너희들은 하나님 볼때 귀하고 존귀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어릴 때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을 들었고 위로를 들었고 힘을 들었으면 절대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큰 거예요. 이 자녀를 향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너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이 그러니까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라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과 사탄만 아는 이 인간의 마음 속에 무엇이 간직돼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있고 성경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서는 말씀이 나오고 성경이 나오면 그 속에는 위로가 있고 그 속에는 칭찬이 있고 그 속에는 힘이 있고 그 속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걸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언어를 성경의 언어로 바꾸셔야 돼. 중요한 건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늘 조심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둘통 나거든. 함부로 불신하면 안 되잖아. 중요한 게 어떻게 해요? 나의 현장. 그 현장의 최고 어떻게 해? 가정이거든. 가정이야. 가정이 가장 행복해야 돼. 가정에 들어가고 싶어. 자, 세 번째. 바다와 땅과 식물입니다. 자, 이 지구가 궁창 위에 물을 하나님 하늘로 칭하셨다면, 이 지구는 지금 물로 지금 덮여 있거든요. 자,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시대, 천하의 물이, 지구를 덮고 있는 이 물이 어떻게 해요? 한 곳으로 모여라! 그 모인 곳을 하나 님면 어떻게 합니까? 바다라 칭하신. 근데 히브리식 사고방식은요, 바다와 강이라를 히브리로 요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바다와 강을 요미라는 단어, 특별히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덮여져 있는 이 물이 어떻게 한 곳으로 모여라, 모인 곳을 바다라 칭하신 거요. 하나님이르시되 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치를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게 좋았더라. 하나님이르시되 이 땅은 풀과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가진 열매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가진 열매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게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지구에 어떻게 해요? 지금 빛이 임했지만 물로 덮여 있었거든. 이물한 곳으로 모이라. 그걸 바다라 칭하신 거. 그는 물이 어떻게 해요? 모이니까 거기에 묻이 드러나 묻, 묻. 이 묻이라는 건 뭡니까? 마른 땅. 늘 바다에 잠겨있던 그 땅이 어떻게 해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마른 땅이거든요. 이 마른 땅에, 땅에 하나님께서는 풀, 채소, 열매를 창조하신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식물군은 딱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풀, 채소, 열매예요. 이걸 이제 그 땅에, 땅에 이제 두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혼동과 공허와 흑암이었거든. 이 땅이라는 이 마음이. 근데 빛이 임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임하는 순간, 성령이 임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었거든. 이걸 우리는 예수 생명.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원래 땅이었는데, 원래 물로 덮여 있었던 그 땅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물이 모이고, 그 마른 땅에 풀과 채소와 열매가 맺히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생명이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축복까지 우리가 경험해야 돼. 그 땅. 전에는 어둡고 혼돈하고 어둠에 있던 그 땅이 이제 이 땅이 이 우리 마음이 이제 열매를 맺는 그세 번째 날 하나님이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다음에 해, 달, 별. 자, 제가 첫 번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빛은 전 우주를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야마 이제 생겨난 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광명체입니다. 광명체. 광명체라는 것은 뭐냐면, 해, 달, 별이에요. 자, 지금 지구, 지구는 어떻게 해요? 바다가 되어지고, 이 땅이 있고, 이 땅에 풀과 또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풀과 채수와 열매가 잘 자라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해, 달, 별이에요. 그네 번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대. 하늘의 궁창에. 두 번째 날 궁창. 하늘을 창조하셨잖아. 여기에 뭡니까? 광명체들이 있어. 낙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에 달입니다.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낙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 이는 넷째 날이라 자. 하나님이 첫 번째 날 빛을 창조하심으로 전 우주와 태양계에 어둠만 있었던 곳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지구에 비치는 광명체를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 광명체는 하나님 하늘에 두신 거예요. 하늘에 둬서 지구를 비추게 하신 거예요. 낮에 비추는 것을 태양. 밤에 비추는 것을 달. 그리고 밤에 별들을 두신 거예요. 그리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풀과 채소와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 원리 가장 중요한 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게 아니라 지금 인간을 위해 창조한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읽는 출애급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위해 창조한 거라 그만큼 인간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거야. 내가 소중한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만큼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궁창의 큰광경체 태양과 달과 별을 두셔서 이 땅에 식물과 풀과 또 열매맺는 과목을 낳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네 번째 창조입니다. 자, 다섯 번째 창조예요. 지금 이 지구는요. 바다가 지금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어떻게 해요? 풀과 채소와 과목이 있습니다. 낮에는 태양을 통해서 이제 열을 공급하고 또 밤에 달을 통해서 안정시키고 그러면 어떻게요? 해 이제 거기에 이제 살 짐승들을 창조해요. 그것이 다섯 번째 날 조류 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자, 하늘 궁창을 두 번째 날 창조하시고 궁창에 날아다니는 새를 창조하시고 지금 지구에는 어떻게 해요? 바다를 한, 덮여 있는 물을 한 곳에 모으라고 그러니까 바다 아닙니까? 이 바다에 살 생물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 말은 원문을 보면요. 우글거리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새들을 우글거리게 창조하시고, 이바다의 물고기가 큰 짐승들, 우리가 말하는 고래 있잖아요. 상어들. 작은 고기서부터 큰 고기까지 이 바다에 우글거리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창조론자는 점진적인 번식이고요. 새끼가 돼서, 중간돼서, 어미가 되는 과정인데, 하나님 원래 창조는 그냥 완성된 물고기와 완성된 새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지금 창조가 거의 다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하늘에 궁창을 만드시고, 물로 덮였던 지구를 어떻게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다음 에 마른 땅이 드러나잖아. 그 물에 하나님이 물고기를 우글거리게 만드시고 풀과 채소와 이 과목을 만드시고 하늘은나날아는 새들을 번성게 하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 물고기와 날아는 새들 양에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처음으로 피조물에게 복을 주는 장면인데 물고기와 새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 줍니다. 그런데 짐승들에게는 주지 않아 이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짐승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생육하라. 주렁주렁 맺혀진 상태, 번성해라. 풍성이 증가하는 상태, 지금 조류와 오류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날, 이 땅은 어떻게 합니까? 자,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짐승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이 시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은 종류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그 생물, 을그종류로 내래.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땅에 사는 생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땅에. 이 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풀과 채소와 열매에 있는 과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거하는 것들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하늘에는 새가 우글거리게 창조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우글거리게 창조하시고, 이제 땅에 짐승들을 창조하시는데, 육지 생물들은 세 부류로 딱 구분합니다. 첫 번째가 땅의 짐승. 우리가 말하면 야생동물 들짐승이에요. 또, 가축. 집에서 기르는 짐승. 그 성경의 원리는 야생동물과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딱 구별한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기르는 것만 먹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그 야생에서 있는 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는 거, 파충류, 곤충, 벌레. 그 땅의 짐승,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왜? 풀과 채수와 열매 없는 과목이 땅에 있으니까 거기에 고하는 종류는 짐승밖에 없어요. 가축밖에 없습니다. 기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자, 물고기와 새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을 축만로 말씀하셨고 인간에게도 축복하셨는데 왜 들짐승에게는 이 메시지가 없는가? 왜 중요하냐면 육상 생물들이 인간과 경쟁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축복해 버리면 인간에게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 사자를 양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공룡이 멸망됐지만 공룡과 수많은 야생동물, 육식동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얘기해 버리면 인간과 공존하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인간의 위험을 걷거든. 하나님이 짐승에게만 이 축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축복,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축복, 그만큼 인간의 가치가 대단한 거예요. 나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병들어버리거든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상품화 되거든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특징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듭니다. 돈이 많은 상품, 없는 상품. 좋은 아파트에 사느냐, 아니면 안 좋은 아파트에 사느냐. 집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해요. 입는 옷으로 구별합니다. 차로 구별해요.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 이거로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순간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품이에요, 상품. 여러분, 인간의 가치를 상품으로 비교하는데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사람은 비교되는 순간 상실감이 큰데. 비교되는 순간 상실감이 큰 거예요. 공부를 잘 하냐, 못 하냐. 옛날에는요, 우리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의 인권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한반에만 70명이 70명. 70명이 70명. 70명. 그 선생님도 딱 구별해요. 상품으로 구별 공부 잘하나못하나 상품으로 구별하거든. 사람을 경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성적도 여러분들 개인 인격이 없어요. 그 교무실에 뭡니까? 1등부터 700명까지 쫙 적습니다. 그걸 보면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상품화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실감과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문화예요. 이게 한국 교육이래니까 하나님 어떻게 공부 잘하는 사람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격이 활달한 사람만 놔두겠습니까? 원래 인간은요 네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거기에 다혈질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 우, 우울한 게 있거든. 우울증이 되면 문제지만 우울한 거는 인간에 가지고 있는 가치거든요. 왜? 우울한 사람이 예수라거든. 우울한 사람이 어떻게요? 해 자꾸 가는 겁니다. 그 고민하고 우울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뭘 발견하는 거예요. 다혈질인 사람은 공격적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뭡니까? 조종사들이 많고, 모험가들이 많고, 개척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울한 사람 보고 어떻게 해요? 개척을 하면 안 되거든. 우울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도전하라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의 성향대로 만든 거라. 이 땅은 어떻게 해요? 잘하냐, 못하냐. 그래서 엄마들, 아빠들에게 직업은 20개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20개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데 먹고 살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랩넌트 위원회에서 인턴십을 하려고 합니다. 인턴십을. 각각의 특성이 있거든.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중요한 것이 뭐냐면 26절에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자, 우리.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 말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형, 협력을 통해서 인간이 창조된 거.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에요. 작품. 작품이라는 것은 예배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즉, 걸작품. 작품은 백화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은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러시아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을 갔는데 피카소의 초기 작품이 있습니다. 그 방이 있는데 피카소의 초기 작품으로 진열된 것. 자. 미술 모르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꼭 초등학교 1학년이 그린 그림 같아요. 동글, 제가 기억하기에는 흰, 흰 도화지에 동그라미 세모, 거기다 검정색으로 그려진 거예요. 이게 피카소의 초기 작품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저 정도가 그 유명한 피카소인가. 그래 내가 우리 한국 사람의 나쁜 특징이 뭐냐면 항상 미술 작품을 값으로 따지거든. 그 그러니까 통영을 내가 해서 저거 얼마입니까? 저 피카소에 있는 방 안에 있는 그림들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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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그 가이드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 그 여자분들이 다서 있어요. 그러더라고. 이 피카소의 그림의 가치는 우리 러시아 국민들이, 러시아 국민들이 10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이러더라고. 10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의 값입니다. 이 말은 뭐지요? 돈으로 환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국가의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 쓰는 용어를 알아요. 창세기 1장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용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해 못했을까 용어 자체를. 왜? 왕족이 쓰는 용어를 썼거든. 애국사람들 중에 애국사람 평미에라 왕족이 쓰는 용어를 이 모세가 인용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쓴 겁니다. 자 성경의 형상과 모양을 반복적으로 상관하는데 이것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인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가장 중요한 건 지, 정의거든 지적인 부분.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인간에게만 주신 것. 감정적인 부분.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를 보면서, 여자, 여자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는 뼈 중에 뼈살 중에 살이로다 감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의지,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이말 속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로버트처럼 고, 삽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라는 건선택이 있는 거예요 천사도 선택권을 준 거예요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게 어떻게 합니까? 루시퍼예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창조한 겁니다. 이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형상과 모양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대로 창조했는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속성,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흙이라는 뜻이 같은 의미예요. 더 깊게 얘기하면 먼지, 티끌이에요. 그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먼지와 티끌. 그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근데 왜 인간의 육체가 가치 있냐면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세밀하게 창조 원리를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땅의 흙으로 여기서 흙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흙, 흙, 흙의 개념이지만 히브리 히브리 용어로 보면 아담이란 뜻인데 흙이 뜻이 뭐냐면 티끌 먼지고 티끌 먼지 인간의 육체가 티끌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땅에 들어가면 티끌과 먼지처럼 아무 가치 없어요. 또 언제 왜 가치 있느냐?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 생기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거든. 하나님의 생명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릴 수 있는 존재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육밖에 없기 때문에, 즉, 육은 티끌과 먼지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건 씨거든요. 씨.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씨가 들어가는 순간 잉태돼서 생명이 창출되는 순간 하나님의 씨,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생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 얻을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돼.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하나님 누구한테 두셨는가? 장차오실 그리시도에게 두신 거예요. 그리시도에게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시도가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장차오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이 생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즉, 삼일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가 다스리는 축복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다. 26장이 나오거든요. 27장에, 아니, 1장 27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다스림의. 권세도 주신 것. 이걸 두번 반복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출애급 세대들에게. 이 말은 뭐죠? 너희들만이 참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그리고 너희들만이 어떻게 해요?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가난정복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지창조를 보면서 하나님 모든 것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복을 주시고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안식을 주셨다는 구조로 되어지는 것은 중요한 게뭐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것. 이걸 이사야 선지자는 알았거든요. 이사야 45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느니라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람이 거주하게 다른 말하면 천지 창조의 주체는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그걸 출애굽 세대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메시지를 듣는 출애급 세대들은 얼마나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까 지금은 광야지만 지금은 걷고 있지만 지금은 먹는 것은 만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런 존재였구나 성경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상품으로 보지만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위해 창조했는가? 너를 위해 창조했다 너는 누구냐?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품으로 봐야 됩니까? 작품으로 봐야 됩니까? 이것이 싸움이거든요 이것이 싸움이에요 너는 누구냐 이거야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돈도 필요하지만 집도 필요하지만 자동차도 필요하지만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작품이에요. 성삼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상품으로 보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상품으로 보지 마세요.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잘하냐 못 하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시대에 내가 온 지면에 심해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 말은 에덴 동산에 거주하는 사람과 동물들은 뭐 먹어야 돼요? 채소와 과일만 먹을 수 있도록 주어진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네, 육식이 된 거예요. 다른 말하면 30절에 보니까 모든 푸른 푸른 풀 이것을 주노라. 이거는 채식만 허용된 거예요. 채식만. 자 31절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직역한 뭐야 보라 얼마나 좋으랴 천지를 창조한 후에 인간을 창조하고 그 인간과 교제하고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보시고 어떻게 해요 얼마나 얼마나 좋으랴 그래서 창조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언급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감탄하신 겁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감탄하신 것.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감탄하신 것.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심령이 있다고. 상세 1장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기를 원하고 그걸 듣는 출애굽 세대들이 그모세 메시지를 들으면서 얼마나 자기의 존재가 상승하겠습니까? 여러분 작품입니다. 이걸 믿고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침체됐던 우리의 신앙. 세상의 상품으로 여기며 울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골방에서 상상 속에 빠져버린 수많은 사람들 혹시 그런 가운데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성삼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종기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은 알지 못하는 강하고 능하신 엘로힘이 나의 인생의 주어임을 알게 하시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지 같은 역사하심이 이 은혜를 알고 인생의 주어가 하나임을 알고 상품으로 여겼던 내 인생이 작품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향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메시지를 듣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